함께요님, 올라오는 모든 마음이 슬픔으로 느껴지신다고요? 그러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삶이란 희노애락 다 느껴야 되는 거죠.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화도 났다가, 무서웠다가, 괴로웠다가, 짜증났다가, 이렇게 다 느껴야 돼요. 음식을 먹을 때 단맛, 신맛, 짠맛, 매운맛, 비린맛, 모든 맛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맛이 있잖아요. 마음도 똑같죠. 삶이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온갖 마음이 다 느껴져. 그 오묘한 마음을 느끼고 살아야 행복한데, 지금 우리 함께 회원님은 슬픔밖에 못 느껴요. 오직 슬픔밖에.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지도 않고, 재밌게 잘살수 없는 거예요. 그 슬픔밖에 못 느끼는 내 모습이 딸내미 모습이기 때문에, 딸이 우는 것만 봐도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나는 울고만 있으니까요. 엄마가 소풍 가기 전날, 옷을 사달라고 하는데 절대 안 사주고 그냥 있는 옷 입으라고 했어요. 내 말을 안 들어줬어. 나는 엄마한테 버림받았죠. 마음으로 버림받은 거야. 내가 원하는 거를 엄마가 막 예쁜 옷을 사주면 너무 신날 텐데. 그쵸? 안 사줬어. 그냥 있는 옷 입어. 그랬어요. 그럼 난 슬펐어요. 그런데 슬프기만 했을까요? 화도 났잖아요. 짜증 났잖아. 왜안 사줘? 그리고 나안 사랑하는 것 같아서 두렵기도 했잖아요. 나안 사랑하니까. 응? 이러다가 나 버리는 거 아니야? 나 딸로 느끼는 거야? 옷도 한벌안 사주고? 이런 마음 올라왔잖아요. 모든 마음이 다 있는데, 유독 슬픔으로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 마음을 다시 느껴보세요. 잘 모르시겠으면, 영화나 드라마나 연극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엄마가 옷을 안 사줬을 때 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함께우님처럼 반응합니까? 그냥 징징 울기만 합니까? 짜증내는 딸, 화내는 딸, 응? 그래도 괜찮아, 엄마. 이렇게 이쁘게 웃는 딸, 골부리는 딸, 무서워서 벌벌 떠는 딸, 많을걸요? 근데 그 모든 딸 중에 함께우님은 오직 슬퍼하고 울기만 하는 딸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엄마가 함께우님 우는 거 보면 싫어했을 거예요. 너는 왜 울기만 하니? 그랬을 거예요. 왜? 모든 딸의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울고, 기뻐하고, 힘들어하고, 괴롭고, 짜증내고, 이런 모습들이 정상인데, 울기만 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엄마 입장을 한번 또 느껴보세요. 응? 딸이 계속 울기만 해. 우는 딸을 보세요. 괴로움 올라오신다고 했죠? 함께유님 딸 울을 때 괴롭다고 했죠? 그게 바로 그대 어머님 마음이에요. 그대가 울기만 할때 답답하고 괴로웠을 거예요. 왜 울기만 하나? 엄마는 왜안 사줘? 대들 수도 있고. 딸이라면. 그렇죠? 왜 대드는 딸이 좋을까요? 함께우님이 딸한테 무엇인가 거절했을 때 딸이 막 대들고 투정 부린다는 얘기는 함께우님을 엄마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당신은 내 엄마야. 그러니까 내가 믿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화도 낼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울기만 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엄마로 인정하지 않고 버림받은 내가 슬퍼서 그냥 엄마가 무서워서 울기만 하는 거예요. 엄마로 인정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딸이 엄마한테 떼도 쓸수 있고 화도 낼수 있어야지 딸이지. 그렇게 울기만 하고 엄마한테 말도 못해. 그러면 엄마를 믿고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은 언제가 나 버릴지도 몰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를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내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해서 엄마를 버리고 있는 딸의 모습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그대의 엄마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슬퍼서 울고 있는 본인의 모습은요, 착한 딸의 모습이 아니에요. 엄마를 버리고 있는, 엄마를 완전히 버리고, 엄마를 인정도 안 해주고, 네가 옷도 안 사줬어? 나 엄마로 인정도 안 해. 너 완전히 나 버렸지? 하면서 나도 엄마로 인정 안 해주면서 엄마를 괴롭히고 있는 딸이에요. 느껴봐요. 응? 딸도 똑같아요. 그대의 딸도. 그래서 딸이 울면 내가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엄마한테 물어봐요. 내가 울면 엄마 어떤 모습인가? 괴롭다고 하죠. 본인은 남을 괴롭히는 그 마음을 감추고 싶어요. 미워하는 마음을. 엄마 미워하는 마음을 감추고 미워하는 마음이 울고 있는 거야. 미워하는 애고가. 마음은 절대로 감추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함께요님. 우는 놈이 아니라 미워하는 놈으로 전환해서 미움을 풀어야 돼요.
미움을 인정하고, 아, 내가 미워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내가 엄마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인정하기 싫어서 그냥 울면서 미워하지 않는 척, 나만 불쌍한 척, 나만 버림받은 척 했구나, 이걸 인정하시고 그 미움을 청산하셔야 돼요. 버림받은 미움, 버려서 미운 거. 그런데 내가 울으니까 나는 내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하고 슬픈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죠? 슬픈 아이가 아니라 엄마를 미워하는 아이가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임을 알아차리고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함께요님 힘내시고요. 혼자 잘 안 되면 수행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